화천의 고추잠자리입니다. 구독자가 1,000명이 됐어요. 1,000명이 돼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수입이 창출이 되는데, 한 3일 됐어요. 3일 됐는데 이제 하루 수익률을 보니까 어제가 500원이더라고요. 500원. 와. 근데 제가 이제 본분은 이제 토종벌을 이렇게 저 아는 상식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, 뭐 좋은 아이템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, 이제 시골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거. 작년 아이템은 이제 토종벌 쪽으로 많이 갔죠. 근데 다음이나 뭐 다른 데한 영상 올린 게한 500개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유튜브 거를 어제 점검하다 보니까 영상이 한 150개 정도? 150개 정도 됐고,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아가지고 1,000명 돌파하면서 바로 일주일 안에 승인이 떨어졌어요. 이제 어떤 분은 뭐, 1,000분? 아, 저 다섯, 5개월, 뭐, 6개월, 3개월 이렇게 됐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바로 일주일 안에, 5일 걸린 것 같아요. 5일 안에 떨어져가지고 바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더라고요. 1,000명 넘어가면서부터 수익 창출 되는데, 하루에 500원, 한 달이면 얼마죠? 5, 35, 15,000원. 전기세도 안 나오죠.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제 제가 시골 살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토종벌 아이템을 갖고 여러분 이제 만나 뵐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.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아는 상식 좀 공부 좀더 하고 해서 이제 조경 분야가 제가 원래 주 전문입니다. 조경 분야가 제가 전문이고, 두 번째 이제 뭐 다른 게몇개 이제 조금 비전문이 있어요. 그런 것도 조금씩 올려드리면서 시골에서 이제 할수 있는 부업들, 시골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.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온 지한 17년 된것 같아요. 근데 시내 쪽에서 이제 큰 회사도 다녀보고 그랬는데, 확실히 시골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어떻게 살까 참 걱정을 했는데, 그래도 와서 버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와가지고 이제 많이도 꾸미고,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조경수들이 그렇게 쓸만한 건 없어요. 이제 사무실에 같은 게 쓸만한 게 있는데, 조경수들은 집에 없고, 이런 거 조경수, 그다음에 밀원수, 그다음에 산약초, 산나물, 뭐 요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. 올해 아이템을 조금 더 넓혀가려고 그래요. 보시면서 이렇게 나빠요가 안 눌러지고 항상 이렇게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요. 저 좋아요 퍼센트니까 96.4%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나빠요는 안 눌러주시더라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줘서 고맙고요. 저 또한 감사해가지고 좋은 정보들 이렇게 교류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화천에서 토종벌을 치는 고추잠자리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